걸그룹 50/50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멤버 빼각이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소속사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트랙트가 안 대표를 업무 방해 및 전자기록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근 안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어트랙트는 앞서 지난해 6월 50/50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 배후로 지목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소속사는 안 대표를 작년 7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